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해서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유한타증권에서는 환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불확실한 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외환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그럼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어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유한타 쪽에서 또 나온 것은 대한항공 자산 효율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휴먼 에피소드가 이 3남매가 찢고 뽑고 싸우지 말고 좀 정신 차려서 잘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된거 어떡하겠습니까? 예, 참 3남매가 잘해주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저기 자괴감도 있긴 하고요. 현대미포주선 작년 4분기 실적 따지고 보면은 나쁘지 않다. 상당히 좀 이제 심리를 다독거리는 건데 실제로 좋아져야 되겠죠. 나쁘지 않은 실적 가지고는 안 돼요.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무엇보다 환율이 중요하니까 환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되면서 외환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인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내용일 겁니다. 거의 1190원 넘어서 1200원까지 갈 기세였었는데 다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에 큰 변동성을 가졌고 1차 무역 합의로 안전자산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원화 강세. 하지만 지난달 20일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첫 번째 확진자 발생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로 원달러 급등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중국의 펀더멘탈 지표에서는 신흥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우리나라 성장 둔화 우려 종료는 원화 강세 전망이 합리적이었다. 그렇죠? 결국 원달러 환율 급등은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충격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고, 적어도 펀더멘탈의 모멘텀 훼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만큼 지나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고, 펀더멘탈을 기대한다면 1150원대로 다시 들어올 것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열고 있고요. 중국의 미국 제품 관세 인하도 긍정적인 환경으로 볼 수가 있겠다. 저 이번 달 14일부터 중국의 미국산 7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간밤에 이제 뉴스들 많이 나왔죠. 현재 중국의 물가 수준은 돼지고기 가격 급등을 필두로 해서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부담 수준이 높고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수입을 늘려야 하고, 그러면 이제 관세가 붙어 있으면은 물가가 내려가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대한 충격과 물가에 대한 부담이 축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내수 위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달러의 방향은 여전히 약세 쪽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상황으로 좀 본다는 얘기인데요. 월 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는 기준선을 웃돌았고, 그리고 고용지표의 강건성 전망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의 회복과 같이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최근 미국의 개인 소비 물가지수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였고, 물가의 상승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달러의 순매수 포지션을 살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급등보다는 낮은 수준의 안정세로 볼때 달러의 약세 진행이 기대된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글로벌 외환시장이 한번 출렁했었단 말입니다. 출렁했었고, 최근에 이제 그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다시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확진자가 나오고 아직까지 꺾이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을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고 그리고 그 증상도 아주 페탈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두 명이
완치가 돼서 퇴원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좋은 소식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 금융시장 변수들은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돼 나가지 않겠는가.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예,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역시 예, 반도체, IT, 예, 그리고 2차 전지, 예, 통신 장비, 이런 쪽으로 시각이 가야 되겠다. 개인적인 또 생각을 덧붙이게 됩니다.